구름이네 다육일상입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살랑이는 꽃잎이 너무 예쁜 시간이네요. 오늘 잠깐 베란다에 우리 꽃순이들이랑 우리 또 리트업이 몇개 있는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얘는 사계국이라고 해요. 근데 가녀리고 하늘하늘하니 이쁘죠. 그 옆에 보라색은 로벨리아의 로블리아. 그런 올해 제가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뻐서 한번 키워보려고 꽃들에게 자꾸 관심이 가서 저렴하게 하나씩 저렴한 아이들 데려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들은 우리 집에 몇개 있는 리톱스나 호노피튬이에요. 얘가 제일 오래된 리톱스예요. 얘 둘이. 근데 얘들은 멀쩡히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땅으로 꺼지듯이 없어지고 허물이 막 허물만 딱 남아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몇 개가 됐는데 그렇게 얘들 키우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얘는 쌍두가 나왔는데 햇빛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키다리가 됐는데 그래도 이대로 그냥 나름대로 잘 자라주고 있네요, 둘이서. 옆에 코노피튬이랑 저는 구분이 안 되는데 얘를 페어손이라고 하네요. 페어손이. 이거는 멀리 대구에서 씨앗 뿌려서 발화시켜서 키운 애들, 나눔 받은 애들이에요. 요렇게 셋. 근데 이게, 제가 저면하면서 물에 너무 오래 담궈놔서 잊어버리고 놔둬가지고 완전히 물이 가득 찼는데 애들 잘 견뎌주고 있어요. 깜빡깜빡하는 엄마 만나가지고 애들이 고생하네요. 루비 애들도 너무 예뻐요. 재우기도 오래됐는데 콩분에다 심어서 그런지 뭐큰 기미가 안 보여요. 크는 느낌이 안 나네요. 얘는 좀큰 루비예요. 정명이 옵티카 루브라라고 하네요. 저희가 유통명으로 이제 루비 루비 하는데 옵티카 루브라라는 말이 정명이랍니다. 얘는 좀 컸네요. 빌로붐이라고 하는데 늘어나는 건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늘어나는 재미라는데 코노피튬들은 이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죽고 살아주니 감사하죠. 또 이번에 같이 나눔 받은 애인데 무사히 자리 잘 잡아서 지금 커질 것 같아요. 얘는 버섯분의 리톱스들이에요. 저 거의 리톱스는 제가 구입한 애들이 별로 없고 거의 이제 선물 받았거나 이제 나눔 받은 애들 또 밴드 동생한테 얻어서 키우는 애들이에요. 이쁜 좋은 인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러고 보면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제가 조금 이게 통통하니 봐줄 만한 톱스들이 모여 사는데 그럼 얘들이 그나마 제일 이쁘게 크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오코텔룸이라고 하는데 애들도 그냥 무난히 있어주는 것 같아요. 밑에 애기들도 있긴 한데 크게 별탈 없이 자라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오늘 갑자기 뭐 땅으로 꺼지듯이 없어지는구나. 있어주는 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거의 그래도 한 10개가 넘어버리네요. 개수로는. 그리고 여기 우리 콩분에 사는 애들. 여기 아미치스예요. 너무 조그맣죠?
올리린 자 하나예요. 여기는 홍나무인데 거의 죽어가는 애를 제가 커팅해서 살린 보람이 있네요. 이제 꽃대도 올리고 이제 그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얘도 오코텔룸이라고 하는데 얘는 뿌리를 잘 못 내려서 그런지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니 고수님들한테 좀 배워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자리를 못 잡으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면 애들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콩분들이에요. 콩분들. 얘들 콩분들 여러 개 있어서 많이 나름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콩분이 저는 콩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블루 서프라이즈도 작아요. 아주 작은 분이에요. 이거는 사랑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근데 제가 한 포트 사서 분리시켜서 하나씩 나름 외목대랍니다. 여기는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 애들. 전에 제가 적심했던 애인데 겨우 두 개 나오네요. 두 개. 실망입니다. 한 세 개, 네 개 정도는 나와줘야 적심한 보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안경 맞은 선인장 꽃도 이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